왔다 왔어 진행자 왔답니다. 왔다는 저원류 투싼 1.6 터보 가솔린 4WD의 자동차 전용 도로와 자유로에서의 연비는 과연 어떻게 나오는지 세 번째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크루즈 기능을 사용해서 과연 크루즈 기능을 사용했을 때 자동차 전용 도로와 자유로에서는 어떤 연비를 보여주는지를 테스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서의 속도의 제한 속도는 90km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크루즈 기능을 사용하면서 제한 속도를 97km로 잡았습니다. 이 시점에 자동차의 총 주행 거리는 3512km이며 최종적으로 테스트 시점에서 빠져나갈 때의 이 차량의 총 주행 거리는 3526km가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오늘 테스트 구간의 총 주행 거리는 14km 정도 됩니다. 테스트 시점 이전에 이 차의 연비는 15.2km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80km 정도 속도로 달리고 있습니다. 크루즈 기능을 지금부터 사용해서 자동차 전용 도로 자유로에서 과연 더원류 투싼 1.6 터보 가솔린은 어떤 연비를 보이는지 지금부터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정값을 97km까지 올려놨기 때문에 앞차와 차간거리만 2단계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앞차와의 거리는 40m 정도 됩니다. 앞차가 잘 달리면 저도 잘 달리는 거고 앞차가 막혀서 잘 못 달리면 같이 달리지 못하겠습니다. 평균 속도 80km 이상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속도 86 정도인데 연비는 15.7km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속도도 올라가면서 15.8 조금씩 연비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아, 속도는 조금 떨어지네요. 현재 81까지 떨어졌는데 연비는 15.9까지 올라갔습니다. 크루즈 기능을 사용했을 때는 지속적으로 연비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일반 모드로 운전을 했을 때는 리터당 16km를 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16km를 넘었습니다. 16.0 현재 속도는 80km, 81km를 달리고 있습니다. 아, 좋네요. 크루즈 기능은 역시 연비를 절약하는 좋은 기능이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깨닫고 있습니다. 여러 번의 테스트를 해본 결과 크루즈 기능은 운전자의 쓸데없는 중복된 동작을 없애줌으로써 필요한 동작만 함으로써 연비를 높이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16.1, 16.2까지 리터당 연비가 나오고 있습니다. 속도는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80 넘었던 것이 지금 현재 74, 5, 6, 70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렇지만은 연비는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연비는 좋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16.3, 16.4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렇지만은 차량의 속도는 76, 77km 정도밖에 나오질 않습니다. 차량의 속도도 조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현재 79까지 찍었습니다. 연비는 변화가 없습니다. 16.4리터당 나오고 있습니다. 아, 16.5까지 현재 찍었네요. 그런데 차량의 속도는 조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79km까지 올라갔다가 76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상태에 있습니다. 아, 정체 구간이네요. 조금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73km까지 차량의 속도는 떨어졌습니다. 아, 차량의 속도는 떨어지고 있는데 연비는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습니다. 16.6까지 찍었습니다. 아, 다시 차량의 속도도 잘 나오고 있습니다. 76, 78, 80을 찍었습니다. 연비 또한 16.6km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차량의 속도는 80km대를 넘었습니다. 아, 어느 정도 잘 나오네요. 이쪽 자유로와 자동차 전용도로에 평균적인 제한 속도는 90km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크루즈 기능을 사용해서 크루즈 기능에 설정된 지정값은 97km로 지정을 했습니다. 현재까지는 90km를 넘긴 적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최고 속도 89까지 찍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연비는 16.7km까지 나왔습니다. 아주 많이 좋아졌습니다. 처음 출발 시점에 15.2에서 16.7까지 89까지 지금 찍은 상태입니다. 다시 떨어졌다가 16.8까지 내려왔습니다. 차량의 속도는 89km를 보여주고 있고 현재 연비는 16.9km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터당 16.9km를 달린다는 의미겠죠. 아, 차량의 속도도 거의 제한속도까지 와 있습니다. 이 도로의 제한속도는 90km입니다. 근데 현재 크루즈 기능을 사용해서 89km까지 달리고 있고 차량의 연비는 16.9km를 리터당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드디어 17km를 찍었습니다. 차량의 속도도 90을 찍었네요. 약간 떨어지고 있습니다. 89까지 90 다시 왔다갔다 하는데 현재 차량의 연비는 17km를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연비 좋습니다. 자유로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17km를 넘은 적이 처음입니다. 드디어 17.1까지 찍었습니다. 아, 대단합니다. 크루즈 기능. 역시 크루즈 기능을 사용했을 때 자동차의 연비는 아주 잘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몇 번을 걸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그것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번 시간을 가진 것입니다. 차량의 속도는 조금씩 떨어지고 있지만은 현재 연비는 17.1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17.2까지 보여주고 있네요. 그런데 급격히 차량의 속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비는 별 변화가 없고 오히려 더 상승하고 있습니다. 17.3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차량의 속도는 63까지 떨어졌습니다. 엄청 떨어졌습니다. 한 20km 정도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연비는 17.4를 찍었습니다. 차량의 속도가 50대로 떨어졌습니다. 51까지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연비는 17.4와 17.5를 계속해서 찍어주고 있습니다. 아주 연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저속을 달리다 보니까 연비 또한 마찬가지로 떨어지고 있네요. 17.3까지 떨어졌습니다. 역시 어느 정도의 속도가 붙어야만이 연비도 좋아진다. 이렇게 중간중간에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 차량의 속도는 70대 75.6인데 연비 또한 17.23을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차량의 속도가 지금 나질 않습니다. 70대에서 60대로 떨어졌는데 연비는 다시 17.3에서 17.4, 17.5까지 찍었습니다. 중간에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차량의 속도가 60km 이상 정도만 된다 그러면은 충분히 17km 이상의 연비를 보여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어옵니다. 현재 차량의 속도는 60km 후반에서 70km를 왔다 갔다 하는데 연비는 17.5km를 리터당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대단합니다. 늘 테스트를 해보고 있지만은 이렇게 연비가 크루즈 기능을 사용했을 때는 아주 잘 나옵니다. 일반 모드로 운전을 했을 때는 사실 16km를 리터당 넘기기가 힘들었습니다. 크루즈 기능을 사용할 때는 연비가 17km를 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현재 차량의 속도가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70km대에서 60km대로 떨어졌는데 연비는 그렇게 변화가 없습니다. 현재 17.6km까지 나온 상태입니다. 아, 60km까지 지속적으로 50km까지 속도가 떨어졌습니다. 연비는 현재 17.7까지 찍었습니다.
아, 속도가 50대인데 연비는 현재까지 보여준 것 중에 최고를 찍었습니다. 17.8까지 찍었습니다. 현재까지 자유로와 자동차 전용 도로를 달리면서 속도는 거의 최저 속도로 지금 달리고 있는데 연비는 최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7.7, 17.8을 찍고 있습니다. 물론 순간적이지만은 그래도 많이 떨어졌던 속도에 비해서 연비가 줄어들지 않고 상승했다는 것에 어미를 두겠습니다. 현재 차량의 속도는 다시 50km대로 떨어졌습니다. 연비는 그런데 17.7을 계속해서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현재는 속도가 조금 회복이 돼서 70km대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연비 또한 현재 17.7km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저는 오늘 테스트의 결론을 내려드리겠습니다. 크루즈 기능을 사용해서 자유로나 자동차 전용 도로를 이용하게 될 때 지속적으로 50km에서 100km 사이를 달리게 된다면 연비는 17km 이상을 보여줄 수 있다는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지금은 크루즈 기능을 사용하지 않고 차가 꽉 막힌 도로에서 일반 모드로 17.7, 17.8 여태까지 크루즈 기능을 사용할 때의 연비 그대로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결론은 자유로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의 50km 이상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